사람이고 나랑 키스까지 했잖아. 그리고 난 널 좋아하니까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저기 이문교 씨 맞으시죠? 예, 맞는데요.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. 아, 뭐죠? 아, 그래요. 그럼 뭐 이쪽으로. 예. 네. 아. 네. 지금 바로 커피 내려드릴게요. 맛있는 걸로. 아, 아니에요. 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. 아가씨. 저기 남자 있어요? 네. 잘생긴 거 뭐래더라? 그래, 꽃미남. 처음 뵙겠습니다. 거 봐요. 농담이었네, 지난번에 한 말. 놀리면 안 돼요, 나이 든 사람을. 좀 재미는 있었어요. 고마워. 결국 와줬네. 진짜 든든하다. 드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아, 참 맛있게 됐네. 재준 군도 이리 와요. 잠시만요. 좀 복잡한 얘기거든요. 아드님이 우루과이에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죠? 6인승의 작은 경비행기 사고로요. 네, 그래요. 이거 제가 지난 연휴 때 우루과이 여행 갔었거든요. 작은 해변이 있는 뿐따델 에스테라는 마을에 아주 작고 예쁜 호텔에 묵었었어요. 아드님이 탄 비행기가 떨어진 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죠. 거기 사장님이 니네 코리언이냐고 묻는 거예요. 파도에 떠밀려온 걸 주우셨나 봐요. 가방 안에 들어있었는데 옷가지에 줄줄 쌓여서 비닐봉투까지 씌워져 있었대요. 그 여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이태비 해변으로 떠내려온 게 1998년 겨울이었다고. 우리 아들이 죽은 해네요. 이걸 주운 아줌마가 이 테이블 들어봤는데 한국말이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. 다음에 호텔에 한국 사람이 오면 테이블에서 이 남자가 뭐라 그러는지 꼭 한번 물어봐야겠다.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대요. 들어봤어요? 예. 뭐였죠? 유언이었어요. 우리 아들 거 맞나요? 처음에 경찰서에 가져갔거든요. 그 해에 그 주변에서 무슨 사고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. 그랬더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막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. 그 왜 유심을 보관소에 있는 물건처럼요. 그래서요? 잽싸게 저희가 다시 챙겨서 나왔죠.
아저씨 알아내느라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요. 아드님이 이승민 씨 맞죠? 예, 맞아요. 예, 우리 아들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늘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. 들어보시겠어요? 카세트가 어딨더라? 이승민입니다. 이 테이프가 꼭 전해지길 빕니다. 현아야, 나 정말 행복했다. 항상 당신과 영상을 지켜볼게. 미안해. 이렇게 돼서 영진을 잘 부탁해. 그리고 아버지, 오랜만이죠? 아버지, 전요 오래전에 이미 아버지를 용서했어요. 미안해요. 그리고 고마워요. 정말 죄송했어요, 아버지. 승민아. 아드님이 아버님을 용서했어요. 죄송합니다, 아저씨. 이 테이프 가짜예요. 이거 우리가 다 꾸며낸 짓이라고요. 출판사에 연락해서 아드님 목소리로 녹음된 인터뷰 테이프 구했습니다. 그걸로 편집해서 만들었다고요. 재준아! 아니에요. 진짜예요. 제가 우루과이 갔을 때 거기서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. 푼다데 레스테이 바다 정말 무지 아름다웠단 말이에요. 거짓말이에요. 믿지 마세요. 거짓말 아니야. 거짓말이잖아. 아니야. 아까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나? 두 사람 오늘 처음 만난 것 아니에요? 왜? 지금 감쪽같이 잘하고 있었잖아. 너 이러면 안 되잖아. 왜? 아저씨 믿고 있었잖아. 정말 믿잖아. 그럼 마음 편해진다고. 내일부터 훨씬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? 그건 아저씨랑 아드님 문제잖아.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. 끔찍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. 어떤 짓을 해서라도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마음 편해지고 싶은 괴로운 사람의 심정을 네가 아냐고.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, 남의 손 빌려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편해지고 보자, 이런 거 약한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라고. 결국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. 그럼 왜 이 일을 시작한 건데? 네 정체가 뭔데? 남의 편지 배달이나 하고 왜 가끔은 직접 손으로 편지 한번 써보시지? 사실 자기가 직접 겪는 거보다 남 걱정해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. 이거 완전 겁쟁이 아니야? 너 지금 뭐라고 했냐? 겁쟁이. 다시 한번 말해봐. 100번도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, 겁쟁아! 겁쟁아! 진짜. 자. 죄송합니다. 미안하지만
둘 다 오늘은 이만 가주지 않겠나. 혼자 있고 싶네. 난 이쪽으로 갈게.